예, 안녕하세요. 골프 닥터 남섭입니다. 자, 우리 27일까지 제1회 남사부 그 스크린 대회를 마쳤어요. 그래 한 206명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놀랬는 게 성적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하는 순으로 해서 못한 사람이 시상 그 예? 기회가 없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한번 이벤트를 해볼까 해요. 어쨌든 제1회 성황리에 맞춰갖고 저도 기분 좋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여러 군데를 봤는데 지금까지 구독자를 대상으로 스크린 대회나 다른 일반 오프라인의 골프 대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실력도 한번 봤고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상식을 하는데 제가 1위만 초대했어요. 1위만. 나머지 분들 연락이 오셨는데 다들 바쁘고 일정이 잘안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1위만 초대했는데 1위인 우리 골프 중딩 TV. 제가 통화도 여러 차례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골프 채널을 만들어서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채널 이름이 골프 중딩 TV더라고요. 실제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예, 이따 부르면 나와요. 예. 자, 1위에 골프 중딩 TV. 예. 1위는 상금이 3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상금을 1, 2, 3위까지 드리는데, 이거는 경비 쪽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직 뭐 유튜브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앞으로 수많은 이벤트를 할때 우리 구독자님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1등은 30만 원. 그리고 2등은, 23년 대박 20만 원이에요. 3등은 알마니 굿이라고 이분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근데 본인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하겠다.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 10만 원이 원래 4위인 빡토분이세요. 빡토. 이분한테 돌아갔어요. 빡토분한테 제가 10만 원. 1위는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2위, 3위는 제가 이제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예, 계좌가 왔습니다. 그리고 4위는 핑 미켈슨. 예, 그리고 5위는 모던 골프. 6위는 최기웅. 7위는 제이언 파파. 8위는 라임하임. 그리고 9위는 즐기는 골프. 예, 그리고 10위는 마닐수. 이렇게 4위에서 10위까지는 골프볼을 한 더진 드립니다. 골프볼. 어떤 분은 이제 골프볼이 뭡니까? 하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볼빅에서 예, 골프 한 더즌 드릴게요. 마음이니까 받으세요. 예, 좋은 거 나쁜 거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4위에서 10위까지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우편으로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택배비가 5,000원 해요. 5,000원.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무료 레슨이 주어졌는데 지금 장안의 하재 누굽니까? 장안의 하재. 남사부. 예. 4개월이 좀안 됐어요. 6만이 넘어가는데. 예, 엄청나죠, 그죠? 얼마 전에 또 6만 이벤트를 했는데, 지금은 6만, 한 3천 명 가깝더라고요. 예, 지금 한 달에 한 1만 명 정도 늘었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분들, 나중에라도, 지금 꼭 이달 아니라도,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무료 레슨 해드릴게요. 레슨비가 한 시간에 20만 원이에요. 그럼 2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10위까지. 자, 그리고, 롱게스트. 롱게스트에 또, 예, 이 골프는 제가 예전부터 의문이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골프를 잘 쳐요. 또 나이가 어릴수록 공이 멀리 가요. 지금 초등부 애들 등치 좀 있는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요. 평균 거리가 250 정도 나와요. 엄청납니다. 예. 그, 나이가 어린데, 체격도 크지 않은데, 예. 자, 롱게스트가 골프 중딩 TV가 차지했어요. 292m. 엄청나죠, 그죠? 예. 자, 골프 중딩 TV에, 또 골프 볼한 더즌을 줄 거예요. 예, 그리고 리어리스트, 리어, 가까이 근접했는 근접상. 나이스 천원님. 0.2m인가? 예, 거의 홀인원 할 뻔했어요. 홀인원은 리어핀에 안 들어가죠, 그죠? 예, 그리고 이분한테 제가 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홀인원이 두 분이 나왔더라고. 홀인원.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홀인원 상을 따로 이래 못 정했는데 어쨌든 홀인원이 두 분이 나왔어요. 킹 리퀘스턴 그리고 최고봉님. 요즘 영상에 가장 핫한 62세 최고봉님. 네, 그분이 홀인원을 했어요. 자, 이분들한테 제가 골프볼 한 더즌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알바트로스가 나왔어요. 알바트로스. 예, 드문 일이죠. 그죠? 마지막 18홀에 파5에 두 번 만에 홀인을 했어요. 예, 그래. 적사바리. 예, 닉네임이 적사바리. 예,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대단해. 제가 골프존이 나오고 만든 닉네임이 남사부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크린 하면서 알바트로스를 딱 한 번 했어요. 기록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또 알바트로스를 하셨어요. 아, 이분들한테도 한 시간 무료 레슨이 있습니다. 골프볼은 보내드리고 언제라도 찾아오시면은 제가 한 시간 레슨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꼴찌 행운상 두 분을 제가 또 예. 제일 꼴찌 하신 분 50개 오바가 넘더라고요. 예, 대단하죠, 그죠? 예, 대부분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를 어중간하게 치는 분들 참석 잘 안 합니다.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못 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거죠. 내 실력이 노출되는 걸 이제 싫어해요. 근데 이분들은 50개가 넘어가면서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또 한 분은 또 이거 카톡도 왔어요. 레슨 받고 싶어서 참석했다. 자, 그래서 달려라 역항 그리고 타마토아 이 두 분 반드시 찾아오세요. 이분들은 무료 레슨이 있습니다. 예, 골프 볼은 안 드려요. 예, 로스트 볼 쓰시고 예? 예, 무료 레슨에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행운상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커뮤니티에 올려놨어요. 벌써 시상 내역을 보고 참석하시고 그리고 아직 반 정도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이 안 왔는데 거기 내용은 연락이 없으면 다음 사람으로 기회를 또 넘긴다 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은 반드시 연락 주셔갖고 저 개인 톡으로 NDS5803입니다. 연락 주셔갖고 저하고 소통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1위 골프 중등 TV 예, 직접 왔어요. 아버님 오늘 같이 왔는데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골프 중등 TV. 예. 이야. 잠깐. 자, 1위인 골프 중딩 TV에는 30만원. 30만원, 저 봉투에. 자, 확인해봐요. 아, 스크린 대회 가서 상품과 상금을 좀 타본 적이 있는가 봐요. 근데 오늘 받은 상금이 어때요?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네. 예, 아버님 오늘 같이 왔으니까 기름값 쪽으로 준 거예요. 네. 또 궁금도 하고, 또, 실제로 보니까 뭐 저만 해요. 저만 한데 더 왜소해요. 왜소한데 저는 한 230, 40? 30m 이래 보냈는데 아까 드라이브 치니까 뭐 250 그냥 훌쩍 넘어요. 아, 몇 키로 나가죠? 저 63키로. 63키로 네. 키는? 키는 78 정도. 78에 네. 63키로. 네. 예, 별로 이렇게 골격이 크지 않은데 네. 스피드가 상당해요. 한 73, 75 네. 뭐 이런 막 나오더라고요. 네. 자, 오늘 또 네. 골프 볼.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님한테 네. 이렇게. 자. 소감 한마디 우리 네, 이름 얘기하고 네 안녕하세요 골프 중딩 유한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남사부님을 직접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 이렇게 요즘 그 성인들 대회는 또 나이가 안 돼서 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회 열어주셔서 거기에 또 운 좋게 1등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영이가 이 우리 이제 구독자들 기 다 죽여요. 단 게임에 예, 대부분 여러 게임을 해서 자기 최고 기록이 올라가는데 한 게임에 15언더를 쳤어요. 그래서 보정치 두 개를 빼니까 13언더로 순위 변동 없이 예,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시상식은 이걸로 마치고 네. 우리 그 유한영 학생한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스윙도 직접 보고 제가 조금 이제 갖고 있는 레슨을 조금 선물로 드릴까 해요. 네. 예,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빨리 연락 주세요. 자, 여기 두고. 자, 일단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골프는 그렇잖아요. 드라이브 그죠? 드라이브 대해서 조금 레슨을 하고 제가 미리 만나서 샷을 좀 봤어요. 봤는데 조금 이렇게 뭐랄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머리 끝선이에요. 근데 머리 끝선이 이제 조금 상하로 움직인데 지금은 이제 물론 괜찮죠. 아직 젊고 예, 튼튼하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몸에 무리가 좀 상당히 와요. 그리고 스피드가 아마 70이 넘는다 그러면은 공을 내려칠 때 중량으로 치면 한 1톤 이상 정도 이 중량이 내 몸이 충격을 받는다. 이게 하루 가고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간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몸에 무리가 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조금 구독자님 나이 드신 분도 참고로 하시고 골프는 또 비거리가 다 가니까 기죽지 마시고 예? 예, 재밌게 봐주세요. 쳐보자. 폼도 아주 좋고, 궤도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손이 헤드를 끌고 온다는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철저하게 이게 손이, 헤드를 끌고 오면서 헤드가 손 앞으로 다니고 있다고. 예. 그래서 반드시 손이 가고 헤드가 와야 이게 힘을 전달하면은 몸에 있는 힘이 볼에 전달이 돼요. 예. 그래서 스윙 궤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가 하도 잘 깨져갖고, 예? 오늘도 드라이브를 몇 자루 갖고 왔지? 한 4-5개, 아빠 거, 형 거 막 다 들고 왔어요. 드라이브를 4-5자루를 가져왔어요. 드라이브가 앞전에 핑을 썼는데, 고반발 핑이 잘 깨지잖아요? 예. 그 깨져서 못 쓰고, 또 다른 걸 갖고 왔더라고요. 캐리로 250을 찍어요. 캐리로. 예. 굿샷. 자, 한용아. 네. 한용이는 지금 볼을 여러 개 쳤잖아. 네. 예를 들어 힘이 1에서 10이면은 네. 몇 프로 정도? 100%에서 몇 프로 정도 전달했는 것 같아? 한 9 정도? 9. 내가 네. 보니까 사력을 다한 거리거든. 네. 맞지? 네. 100%를 여기 다 전달했는 것 같아. 그지? 네. 그 100%를 다 전달하는 거리는 위험하다고. 골프 공은 둥글잖아. 네. 그 딱딱하잖아. 그 내가 사력을 다 했다. 그럼 이 둥글고 딱딱한 공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공이 200m 이상 바로 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공은 평균 150m 힘이 실려가 가다가 휘어버린다고. 회전에 의해서. 그래도 회전이 풀리면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갈라지는데 내가 봤을 때 한영이는 이 100% 힘을 여기에 다 주는 거야. 그러다 18홀 중에 골프는 점수 내는 게임이잖아. 그쵸. 18홀 중에 한 개가 튀어나가면 어때? 힘들겠지. 네, 위험하겠지, 그지? 네. 프로님, 그걸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 비거리는 한 60% 정도. 네. 많게는 한 70%까지. 내가 60-70%의 볼을 힘을 전달했을 때 내 거리를 갖고 있었네. 그럼 나머지 30-40%는 네 숨은 거리를 갖고 있었네. 숨은 거리.
만약에 6, 70%의 비거리가 내 사력을 다한 거리다. 네. 그러면 이제 거리 한계가 있잖아, 그지? 근데 네가 숨은 거리를 30, 40% 갖고 있고, 평균 거리를 6, 70%의 힘을 전달해 갖고 있으면 어때? 큰 무기가 된다고. 그럼 파5 같은데, 네. 아니면 실제로 뭐, 이, 어? 결정적일 때, 네가 30, 40%의 비거리를 보태면은, 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연습장이 볼을 칠 때 100% 힘을 전달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본다고. 자, 그리고 잡아봐봐.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 백이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커. 프로님 채널 봤지? 항상 프로님 강조하는 건 여기에 원이 커야 된다고. 여기에 원이 커야 어때? 몸도 더 기다리고 내가 힘도 더 비축하고 에너지도 덜 소비하는데 여기는 작은데 여기를 더 크게 하니까 어때? 몸을 쓰게 되지. 항상 몸을 쓰게 돼. 그럼 프롬 채널에서 몸은 방향이라 그랬잖아. 이 몸이 먼저 가고 체가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빗겨 맞을 수 있는 거야. 어? 근데 여기에 백스윙을 해봐. 백스윙을 한번 해봐. 스톱. 자, 여기서 봐봐. 왜 원이 작냐면은 이 봐봐. 이 헤드가 이쪽에서 어? 헤드로 원을 그렸다고. 내가 프로님 말할 때는 그립 끝으로 원을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 자, 네가 그린 원은 헤드로 그렸다고? 그럼 손의 움직임 반경보다 헤드 움직임이 너무 작아. 이렇게. 근데 반대로 그립 끝으로 원을 그리면은 봐봐, 손이 이만큼 왔을 때 아직 헤드는 안 움직였지. 그럼 너는 여기서 안 때리잖아. 더 올릴 거잖아. 그쵸. 본능적으로지. 손이 이만큼 와서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헤드가 뒤따라 오면은 여기 힘이 더 비축된다고. 뭔 말인지 알지? 손이 갔는데 헤드가 먼저 갔다. 이러면 헤드 움직임이 크다고. 이걸 끌고 온다, 몸으로. 그럼 열릴 수 있지. 그럼 네 생각에는 이걸 빨리 닫아야 된다는 생각은 뭘로 닫고 있지? 손으로. 손으로? 네. 손으로 닫고 있지. 약간 상체. 허리로? 네. 허리로. 쓰면서. 그렇지. 몸으로 닫든지 손으로 닫든지 두 동작 중에 한 개는 해야 돼. 네, 그렇죠. 왜 열려다니는 걸 알잖아. 그지? 안 그러면 어디로 가? 우측으로 가겠지, 그지? 그게 위험하다고. 그걸 늘 네가 닫을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 네 머릿속에는 항상 이걸 닫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어? 네. 그 타이밍을 잡는다고. 어? 네. 그럴 때 한 번 안 닫기면 어떻게 돼? 바로 열 문제가 되겠지, 그지? 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프로님 얘기하는 잡아봐. 그립 끝으로 원을 그리는 거는 봐봐. 오늘 1등 했기 때문에 이 영업 비밀을 다 공개하는 거야. 어? 이거 돈으로 못 따져. 자, 봐봐. 그립 끝으로 원을 그리는 거는. 그립 끝으로 원을 그리는 거는 손이 이만큼 가도 어때? 애들가 아직 목표 라인은 여기 있다고. 자, 끝까지 가봐. 왔어. 여기서 올라가는 궤도를 그리는 거. 봐봐. 그럼 헤드는 몸을 안 벗어나지. 네가 아까 갖고 있는 탑은 여기가 있다고. 자, 여기가 있는 탑은 우정 끌고 오면 열린다고. 그지? 그러면은 급격하게 이걸 닫아줘야 된다고. 이게 어렵단 말이야. 어? 이렇게. 자, 여기서 그립 끝으로 갔어. 그러면은 헤드는 봐봐. 이쪽으로 올라. 어? 개념 좀 틀리지, 그지? 이게 정확하게 가슴 앞에 오면 좋다고. 자, 그리고 땅 쳤어. 치고 나면은 그립 끝이 어때? 올라가죠. 봐봐. 네가 이렇게 올려도 채는 돈단 말이야. 헤드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가 돌려버리면 더 돌리니까 문제야. 연습장에서도 왼쪽으로 가는 공이 나오잖아, 그지? 너는 이렇게 가죠. 항상 상상을 이렇게 와줘야 야가 돈다고. 적당하게. 근데 네가 돌리면은 이게 더 돌아가 버린다. 프로님이 얘기하는 거는 네가 갖고 있는 스윙을 봐봐. 이게 페이스 면이면은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여기에 몸 회전이 따라가. 그러면은 조금만 늦으면 열리고 조금만 빠르면 닫기고. 프로님 회전 방법은 봐봐.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뭐 확률적으로 뭐가 좋겠어? 가면 갈수록 많이 열리겠지. 그지? 끌고 오면 올수록 많이 열리겠지. 근데 이건 어때? 일정. 확률이 높단 말. 열려도 조금 열리고 닫겨도 조금 닦인다고. 프로님 많이 이해가? 네. 레슨 받은 적 있어 없어? 레슨 받은 적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네. 독학 골프? 네, 그냥 아빠한테 배우고. 아빠한테 좀 배우고? 네. 네, 그거 잘 치는 거야. 네. 잘 치는데. 오늘 처음 그는 프로님한테 레슨 받았다. 네. 레슨 받으러 왔잖아. 네. 그지? 네. 레슨 받을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고. 네. 자, 가봐.
그렇죠. 회전할 생각 하지 말라고. 네. 이 회전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네. 그러면 다른 프로들은 다 회전하라 그러잖아. 네. 골프는 회전 운동이다. 들었지? 네. 근데 프로님 채널은 뭐해? 노턴 스윙. 네. 회전하지 마라 그러잖아. 맞아요. 네가 회전을 안 해도 궤도만 그리면 회전한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근데 너는 실제로 회전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텐션이 네. 없어. 몸에 꼬임이 더 없어. 비거리 스피드를 더 낼 수 있는데 그 스피드가 안 나온단 말이야. 네. 왜냐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 여기서 자, 어드레스 해봐. 손을 회전하지 말고 네. 자 이게 목표야. 네. 이 방향이고 회전하지 말고 이 손을 프로님 말한 대로 끝까지 가지고 가봐. 돌았잖아. 이 돌지 말고 참아봐봐. 손이 가고 끝까지 손이 가고 손이 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 꼬임이 어때? 느껴져요. 더 있지? 네. 네가 돈 것보다 더 있지? 네. 여기야? 네. 여기에 힘이 비축돼야 된다고.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에 힘이 전혀 없어. 아... 어? 그럼 뭘로 써? 팔 힘으로, 아... 상체 힘으로, 막 하체 힘, 온몸을 다 쓰는 거야. 그 공이 위험하다고 해? 네. 그럼 봐봐. 자, 가고 가고 가만히 있고 배를 돌리지 말라고. 네.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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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힘을 줘. 더 올려봐. 꼬임이 있지, 그지? 네. 그대로 갖고 와봐.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면 원위치잖아. 여기서 이게 목표니까 어때? 그대로 가면은 목표잖아. 변형된 게 있나 없나? 없어요. 누가 더 이 어드레스 각을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나? 그대로 가져가나? 이 싸움이라고 해? 네. 어. 자, 프로님이 말한 대로 네. 자, 빈스윙을 한번 해보는데 네? 자, 네. 손이 가고 지금부터는 손이 가고 봐봐. 손이 가고 많이 가고 더 많이 가봐. 낮게 가야지. 낮게 가야지. 낮게. 더 낮게. 낮게 갈 때 어깨, 허리, 무릎이 당겨가는 거야. 네가 돌리는 게 아니고. 자, 자, 가봐. 낮게 가고 당겨갔어. 다시 오고 올 때 당겨오고 응? 이쪽이 당겨오고 자, 자 낮게 가서 당겨오고 이때 무릎, 허리, 무릎, 허리 당겨오고 자, 그러면은 푸름 채널에서 봐봐.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손이 가고 손이 오고 그럼 네 기분에 이 헤드는 항상 아, 이게 볼 라인이 목표 라인이잖아 네. 그럼 이 헤드는 항상 이 볼 라인으로 다녀야 된단 말이야 볼 라인으로 네. 볼 라인으로 원을 그려도 봐봐 원을 그려도 이 볼 라인으로 다녀야 된다 볼 라인으로 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궤도는 볼 라인이 아닌 다른 쪽이지 네. 봐봐 이 다른 쪽이잖아 그러니까 이 임팩트 존이 불안한 거야. 근데 프로님 말하는 이 볼 라인은 뭔데? 계속 공을 주시하고 다니잖아. 계속 공을 보고 다니잖아. 여기 와도 공을 보고 오잖아. 여기 와도 공을 보고 오잖아. 여기 와도 이까지 와도 목표를 보고 빠지잖아. 이게 확률이 높단 말이야. 어? 이렇게 이렇게 조금 개념이 틀리지? 이걸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손이 가고 손이 오면은 이 헤드는 어때? 가슴 앞으로 다닌다. 네. 이렇게. 네. 자, 빈스윙 한번 해보자. 자, 네가 돌고 하면 안 돼. 네. 또 헤드를 먼저 출발해도 안 돼. 손이 가고, 헤드 오고. 그렇지. 자, 손이 가고, 헤드 오고. 오케이. 좀 꼬임이 틀리지? 네. 그리고 이쪽에 주름이 좀 틀려.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자, 쳐보자. 네. 쳐보자. 손 닦고 다시 들어왔어 시간 안 끝났는데? 채를 저걸로 칠까? 이게 너무 센 것 같은데. 너무 지나쳤어. 손이 먹었어. 아, 그냥.
이게 재밌어. 야, 괜찮아. 예. 구경해요. 손이 낮게 다녀야 돼. 네. 손이 낮게. 그 낮게란 말은 지금 손선상이 있지. 그렇지. 손선상으로 낮게. 그렇지. 손이 오고,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좋아. 어, 좋아. 지금 힘 줬어, 안 줬어? 지금 좀 덜 줬어. 아까보다 힘이 덜 들어갔는데도, 네, 네. 어? 덜 들어갔는데도 거리가 어때? 캐리 거리가. 똑같지, 그지? 네. 그걸 좀 더 부드럽게 조금. 네. 가서 이 훈련 해야 된다. 네. 손이 가고, 손이 오고. 그래. 괜찮아. 일단 감을 잡고 구질을 잡으면 되는데 몸이 나가면 안 돼. 봐봐. 손이 가고 손이 오는데 몸이 나가면 안 된다고. 손이 가고 손이 올 때 몸이 제자리에 있어야지. 그지? 이게. 자, 손이 가고 손이 올 때. 손이 가고. 좋아. 굿샷. 자, 한영이의 스윙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머리가 상하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이 유한용 골프 채널을 한번 보시면은 이 친구의 스윙이 머리가 아래 위로 움직여요. 타이거 우즈가 머리가 한 뼘씩 내려갔다가 한 뼘씩 올라와요. 그래서 무릎 수술을 한 세 번 했는데 엄청난 몸에 부상이 온다고, 충격이 와요. 예, 그러면서 그 타이밍 맞추기가 공은 지면하고 항상 평행하게 있는데 내 몸이 낮아졌다가 높은 시점에 맞춘다. 미셀비도 그 같은 스윙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근데 힘의 원리는 맞죠? 구부렸다가 펼 때 힘이 있을 때 이때 전달하는 이 힘이 엄청나요. 그때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엄청난 연습량이 필요하다. 어? 그리고 엄청난 몸에 무리가 온다. 근데 방금 내가 한 거는 뭐, 머리끝선이 움직일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아버님도 머리끝선을 한번 잘 봐요. 자, 한번 해봐.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자, 손이 헤드를 끌고 다닌 거야. 손이 가고. 그렇지. 금방 자라네. 어때? 타구감이? 되게 부드럽고 좋은 거. 그래. 어? 자, 몇 개 더 쳐보자. 스피드 되면 틀리지, 그지? 네, 스피드는. 머리 끝선이 안 움직이잖아. 네. 어? 그러니까 니는 잡고 있는 그립이 채찍 자루라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게 채찍 자루고 채찍 끝이잖아. 네. 그러면 채찍 자루가 가면은 채찍 끝이 올라가겠지, 그지? 그럼 또 채찍 자루를 가져오면 채찍 끝이 오겠지? 가슴 앞에 땅 온단 말이야. 네가 갖고 있는 스윙은 사프트가 아무리 좋아도 이 반동을 전혀 못 쓴다고. 몸에 있는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이 사프트의 반동으로 쳐야 돼. 이 사프트의 탄력으로. 이 탄력으로 쳐야 된다. 공이 봐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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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 탄력을 전혀 이용 못 한다. 그럼 니는 몸으로 칠 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와서, 어? 니는 힘쓸 때 그 사람은 채로 치는 거야. 누가 이기겠어? 채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하면은 그 사람이 이기겠지. 니는 몸으로 파리를 잡으려고 덤비는데 그 사람 파리채로 딱 때려. 누가 이겨? 그 사람이 이기겠지. 네. 그지? 자, 손이 가고, 손이 오고. 헤드를 니가 움직이면 안 돼. 네. 자, 헤드가 여기 있어. 자, 손이 가고. 손이 갈 때 많이 가. 심지어 봐봐. 아니. 몸을 여기 두고는 많이 못 가잖아. 몸이 이렇게 갈 정도로. 네. 어? 네. 자, 다시. 자, 손이 가. 착. 이렇게. 네. 어? 네. 이렇게. 손이 가. 오케이. 머리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머리가 축이 아니고 이 척추가 축이야. 머리가 네가 한 개 정도 가도 네. 원축은 여기 있단 말이야. 머리 잡고 하체 잡고 어떻게 제자리에 큰 원을 그리나. 네.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자, 손이 갈 때 어깨, 허리, 무릎이 당겨가는 거야. 네. 자, 한번 쳐보자. 손이 가고. 좋아. 손이 가고 손. 그렇지. 좋아. 손이 가고 손이 오고. 몸 가만히 있고. 네. 아직 가슴. 프로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몸은 가슴이에요, 가슴. 네. 가슴이 페이스맨인데, 가슴이 가면 체가 오잖아. 가슴이 기다려야 체가 온단 말이야. 어? 제일 큰 근육이 네가 가슴이 돈다고. 기다리라고요? 요 자세로 가만히 있어. 채찍 돌리는데, 채찍 자루를 올리는데 몸을 그만큼 쓰면 안 되지.
손이 가고 손이 오고. 그래. 좋아. 그래서 가슴 앞에 헤드가 빠져나갈 때까지 네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기다리는 건 네 역할이라고. 어때 스피드가? 스피드가 틀리지? 많이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 근데 네 힘의 네. 전달은 몇 프로? 한 50% 60% 그래 정도 바로 그거란 말이야. 네. 어? 어, 네. 100% 사력을 다하면 안 돼. 네. 진짜 가볍게 치는 거. 좋아. 그래 250이 넘으면은 어? 항상 어? 지금 봐봐 스피드 틀리잖아 그죠? 자 250 공이 네가 공이 반듯하게 가야 된다. 공이 삐뚤어 가면 잘못됐다 이 생각을 버리라고요. 네 공은 무조건 휘게 돼 있다고. 어? 네. 그렇다고 조절해가 칠 수는 없잖아 그지? 네. 근데 이런 스윙이면은 마음 놓고 쳐도 된단 말이야. 어?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항상 헤드를 네가 끌고 다닌 거야. 네. 헤드부터 가면 안 돼. 네. 손이 가고 손이 오고. 가만히 있고 몸 가만히 있고. 네. 자 여기서 봐봐 수도 오른발을 이렇게 해봐. 자 다시 왼발은 두고 오른발 이렇게 해봐. 직각으로 이렇게 해봐. 자 이렇게 자 어드레스 해봐. 자 그렇게 해서 공 쳐보자. 자 네. 프로님이 허리를 못 쓰게 해놓은 거야. 네. 어? 네. 자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손이 가고 손이 오고. 더 때려봐. 허리를 쓰는 게 아니야. 네. 니처럼 허리 날리면은. 네. 자, 자 주동. 자 바로 해봐. 다리 바로 해봐. 다리 바로 해서 손이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 허리를 넣는 순간에 어떻게 돼? 허리를 넣는 순간에 이 척추가 펴져요. 그 골높이가 높아지면서 이게 오픈된단 말이야. 더 악성이 나온다고. 어? 그래서 골프는 허리를 쓰는 게 아니다. 어? 허리는 체가 빠져나가면 체가 빠져나가면은 이게 따라가죠. 어? 이쪽 원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받쳐주는 역할이지. 니는 실제로 허리를 써버린다고. 어? 이게 큰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돌려봐. 오른발 돌리고. 아니 돌리고. 그렇지. 자 이렇게 해보자.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좋아. 그 힘 안 써도 어때? 되게 잘 어? 가고 직선은 잘 가는 것 같아. 네가 짧은 파4에 어? 네. 뭐 원언덴들 뭐 맨날 이글 잡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애는 투원 시켜가고 130m에 투원 시켜 버디했어. 근데 니는 그린 엣지에 갖다 놓고 어? 예를 들어 어프로치 해가 투포 때가 파했어. 그럼 누가 무너져? 네가 무너진다. 그쵸. 네가 어? 이렇게 볼은 항상 내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 좋아. 허리 안 쓰니까 방향이 더 좋지. 네. 어? 네. 확실히 좋아. 그럼 실제로 바로 서서 허리를 안 쓴다 생각. 네. 자, 이게 볼이야. 네. 이게 볼이야. 이게 채야. 네. 그럼 가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니는 봐봐. 팡. 팡. 이러면 야 가지. 야 가지, 그지? 몸 라인이 틀려지지. 이때 방향이 틀려버린다고. 기다리라고. 탕. 탕. 어? 손이 가고 손이 올 때 탕. 기다리라고.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네. 좋아. 골프는 거리와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거리만 필요하면은 맘 놓고 쳐도 돼. 근데 거리와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컨트롤이 정해진 거리만큼만 보내야지 사력을 다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 네. 오늘 프로님이 레슨 해준 건 뭐예요? 오늘 온 힘을 다해 치지 말기. 그래 사력을 다한 비거리는 안 된다. 네. 어? 두 번째. 백스윙 할 때 손을 좀 먼저 최대한 백스윙 원을 키운다. 네. 어? 네. 원심력을 원을 궤도가 커야 원심력이 큰 거야. 힘을 안 들여도. 그 세 번째 몸 쓰지 마. 특히 허리. 허리. 니처럼 어릴 때부터 공 친 애들은 온몸을 쓰다 집에 가는 거야. 어? 온몸 쓰다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채로 치는 사람은 아직도 시니어 때도 어? 잘 치고 있잖아 그지? 시니어가 된데도. 네.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이야 멋지다.
자, 마지막으로 한 세 개만 쳐보자. 네. 자, 손이, 봐봐. 그렇지. 손이 올 때, 어깨, 허리, 무릎이 따라오라고. 네. 땡겨오라고. 그래야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어? 공이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근데 자, 손이 갔는데 네가 손이 갔는데 어깨 여 있어.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만 올라가? 팔만 올라가지. 지금 네 스윙은 팔로 한단 말이야. 어? 그러면 오른 힘이 비축이 안 된다고. 가슴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슴이 왜 가만 모여 있겠노? 백스윙원이 작으면은, 자, 작으면은 가만 모여 있는단 말이야. 근데 프로처럼 백스윙이 크면 어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오래. 어? 그지? 그러니까 어깨, 허리, 무릎이 손이 가면서 많이 땡겨갈 때 머리가 제자리 있으면 땡겨가냐 이거지. 자, 잡아봐. 가봐. 머리가 여 있는데 어떻게 땡겨가냐고. 못 가잖아. 니는 머리로 이 몸을 제어를 해버렸다고. 자, 근데 머리가 도와주는 거야. 골프는 머리 끝선만 맞으면 되는 거지. 몸이 축이 잡힌다고 잘 치는 거 아니야. 머리 끝선이 제자리에 높이가 유지되면서 좌우로 이동을 잘하면 돼. 뭔 말인지 알지? 자, 머리가 회전을 도와주는 거야. 손이 갈 때 좋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다. 자, 저 영상을 보라고. 네 스윙을 아까처럼 이제 온몸을 다 쓰고 하는 그런 게 안 보이고 조금 여유스러운 게 부드럽게 친다. 부드럽게 보이지? 네. 틀리지? 네, 네, 3, 40%밖에 안 쓰는 거 그래. 같아요. 그래. 네. 어. 또 더 가만히 있고 더 가만히 있고. 어. 아까 봐봐. 오른발을 빼놓고 오른발을 이렇게 직각 빼놓고 툭 쳤는데도 너는 250 다 가잖아. 네. 근데 이래 세게 칠 필요 없단 말이야. 어?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체가 빠져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손이 가고 손이 가고. 많이 와서 안 가면 돼. 네. 자, 많이 와서 안 가면 된다고. 네. 머리카락 한 개도 안 간다 생각하고 많이 와서. 네. 네가 지금 안 오고 나가버린다고. 아, 네. 많이 와서 안 가면 된다. 손이 많이 오서. 그래. 근데 약간 되게 약간 부드럽게 치는 것 같지. 네. 그동안 막 온 힘을 다해서 쳐도 그래. 거리가 안 났는데. 가끔 이게 컨트롤 할 때 더 거리가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컨트롤 하니까 더 거리가 나지. 그래. 근데 왜 세게 치면 더 거리가 안 나지? 이게 되게 궁금증이었는데. 빗겨 맞으니까 그렇지. 네, 맞아요. 빗겨 맞으니까 그렇지. 오히려 이게 훨씬 잘 나는 것 같아요.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손이 가고 손이 가고 헤드를 네가 들면 안 돼. 네. 두고 자, 너 집에 가서 어드레스 해봐. 오른손 뒤로 하고 아니 왼손 잡고 오른손 뒤로 하고 여기서 봐봐. 갈 수 있는 만큼 갔어. 헤드는 저기 있잖아. 갈 수 있는 만큼 갔어. 그 다음에 이 헤드가 차고 올라오면 돼. 근데 너는 손의 움직임보다 손의 움직임과 헤드 움직임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쪽 원이 당연히 작겠지. 그지? 그게 손이 갈 만큼 가고 그 다음에 차고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손이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두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숨은 거를 내려면은 손의 스피드를 어때? 손의 스피드를 채찍자루를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당기면은 스피드가 여기서 힘이 차고 올라갈 때 모인단 말이야. 이렇게 저 손이 갈 때 그렇지. 손이 갈 때 헤드는 가만히 있어야 돼. 좋아. 이제 헤드로 공을 치네. 네. 그래서 공이 헤드 지가 와서 때려야 된다. 뭘로? 샤프트를 통해서. 지가 와서 때려야 돼. 네가 공을 맞이하면 안 된다고. 그때 네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거야. 프로님 닉네임은 노턴 스윙. 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턴은 저절로 되니까 쓴다 생각하면 더 많이 쓰니까 문제가 된다고.
더 가만히 있어, 더 가만히. 네. 더 가만히. 더 가만히. 더 가만히. 더 가만히. 가슴 앞에, 다시. 가슴 기다리고. 체가 봐봐. 여기는 임팩트, 여기 임팩트 구간이잖아? 네.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니는 가슴 정면을 보고 있어야 돼. 여기를 보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니는 한번 여기 오면은 여기 해도 왔는데 가슴이 다 돈다고. 그럼 벽은 뭐 있어? 벽이 없단 말이야. 또 잘못 생각하면 하체가 벽이 아니고 이 상체 어깨가 벽인데 니는 이 하체를 벽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때 가슴이 다 돈단 말이야, 이렇게. 어? 이게 벽이야, 벽. 이게. 이게. 자, 왼손 가봐. 왼손 가서 여기서 땅. 땅 칠 때 쳐봐. 땅 칠 때 이게 오잖아. 봐봐. 이 벽이 하면 오잖아. 여기서 때려야 된대. 땅 칠 때 이래 쳐야 된대. 백슝이 있는 그 자리가 원위치잖아. 갔는 듯 해도 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깨 벽을 두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 벽이 없단 말이야. 이 어깨 벽이. 자, 땅, 땅, 땅. 허리 더, 허리 무릎 더. 이 벽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하체는 빠져주고 하체는 뒤로 빠져주고 이 어깨가 벽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어? 이 하나가 돼서 딱 맞아야 되는데 이 벽이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때 이게 열리고 또 돈다. 이 축이 약하니까. 어? 이게 벽이 아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축이 아니다. 네. 자, 어깨 두고 하체만 빠져주고. 자, 어깨 두고 하체만 빠져주고. 손이 가고 손이 오고. 그 따로 연습해야 돼. 네. 응. 오늘 특별히 1이니까, 1등이니까 저 촬영이 가능한 거야. 네. 프로님한테 오면 레슨 받아도 촬영 무하게 한다고. 응? 감사합니다. 응.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손, 손, 가만히 있고. 그렇지. 빠져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고. 제가 등에 닿을 때까지, 등에 닿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네가 몸이 가고 제가 도착한다고. 자, 봐봐. 타이거 우즈가 영상에서 한 번씩 이렇게 시합 때, 자, 자, 봐봐. 이 채를 탁 했는데, 채를 탁 넘겼는데 등에 닿을 때 채를 놔봐. 놔봐, 놔봐. 이렇게 뒤로 떨어지는 거 봤지? 그건 뭐냐면 몸보다 더 빨리 여기 딱 붙어붙는 거야. 체가. 근데 니는 몸이 가고 체가 도착한다고. 그 정도로 헤드로 공을 못 때리는, 체로 공을 못 친단 말이야. 어? 이렇게. 자, 잡아. 그럼 니가 이 원을, 가슴 앞으로 다니는 이 원을 최대한 빨리 그려서 여기에 도착하면은, 자, 여기에 도착하면은, 야가 니를 데려가야 된다. 야가 니를 데려가야 되는데, 니는 또 이쪽 원은, 백스윙 원은 만들었어. 자, 이쪽에 힘을 모았어. 또 이쪽이 안 되는 거야, 이쪽이. 지금 공은 여기서 쳐야 되는데 힘은 여기서 모았어. 방향은 여기란 말이야. 지금 방향이 안 나오잖아. 그게 이쪽 반대원이 또 안 된단 말이야. 팔로스루 쪽이. 빨리 야가 도착하고 야가 데려가야 돼. 야가. 이런 맛이 없단 말이야. 이해하지? 한 번도 이런 연습 안 해봤잖아. 그래서 내가 레슨 받은 적 있나 없나 물어본 거야. 빨리 가서 니도 모르게 눈도 돌릴 겨를 없이 야가 도착하고 야가 데려와야 된다고. 야가. 자, 한번 보자. 빈스윙 해봐. 빈스윙. 손이 가고 손이 올 때 등에 먼저 체가 붙고. 체가 붙고. 늦어 늦어. 몸이 빠르잖아. 가만히 있고 체가 붙고. 체가 붙고. 체가 붙고. 체가 등에 도착하고 그 다음 따라가고. 그 다음 따라가고. 그렇지. 체가 등에 도착하고 그 다음 따라가고. 따라가고. 그렇지. 제가 도착하고 따라가고. 쳐봐. 손이 가고. 항상 방향을 생각해야 돼. 이쪽 원이 방향이라고. 이쪽 원이 방향이야. 어? 이쪽 원이 힘이고. 그럼 이쪽도 생각해야지, 그지? 너는 때린 데까지만 생각하잖아 지금. 그래서 100%를 다 주는 거야. 더 기다려, 더 기다리고. 체가 등에 붙었다 싶으면 눈을 돌리라고. 눈이 돌아가면 안 돼. 네가 지금 볼이 봐봐. 공을 보는데 이래 볼이 돌아가잖아. 어? 프로들은 턱이 돌아간다. 턱이 봐봐. 이 턱이 돌아간다고. 네가 이 볼이 돌아가면서 이 외늑기가 달아난다고. 화면을 볼 때 볼이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볼이.
턱이 돌아가요, 턱이. 네. 어? 그래, 이 어깨가 안 돌아갔나. 네. 공을 보는데 공 시선 처리가 이래 가줘야 된다고. 니는 지금 몸 따라 이래 가잖아. 이래 화면을 본단 말이야. 시선이 이래 올라가야 된다. 어? 이래 올라가고 공이 봐봐. 체가 도착하고 이 체가 니를 데려가야 돼. 이래 데려가야지. 네. 그래서 이 어깨가 어? 방향 쪽으로 가리키면 좋단 말이야. 근데 니는 몸이 먼저 가서 지금 이쪽에 오버가 되고 있다고. 몸이. 하다 보면 골반 것도 닫혀. 자, 턱선. 그렇지. 턱선. 손이 가고. 턱선. 힘이 다 됐지? 어? 힘이 다 됐지? 그지? 그러니까 뭐, 때리는 사람은 때리다 지쳐본다고. 그러면은 깨있는 사람을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은. 어? 그러니까 공을 때리면 안 돼. 특히 몸으로. 체가 가고, 체가 오고. 체가 가고, 체가 오고. 좋다. 어? 턱선. 오늘 몇 가지 다 했는 거 기록 안 해도 촬영됐지, 그지? 네. 다음에 볼 때는, 네. 어? 연습해 갖고 와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구독자님한테 레슨 받은, 어? 느낀 점을 한 말씀 해줘. 일단 오늘 제가 사실, 가끔 세게 칠 때가 거리가 오히려 더 안 나고 살살 칠 때가 오히려 더 나긴 했는데 그걸 두 번, 이론을 모르니까 두 번째 칠 때는 또 이게 아닌가 해서 다시 세게 치는 데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지치고 그래가지고 왜 맨날 골프 치고 이렇게 지치나 했는데 오늘 이렇게 40% 50%로도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걸 배워서 네, 상당히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자, 악수 한번 하고. 네. 우리 한영이. 네. 앞으로 우리 한영이 온라인에 스크린 골프 대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네. 격려 많이 해주세요. 네. 자라난 꿈나무는 우리 에너지로 크는 거예요. 기 많이 모아주시고 네. 오늘 구독자님들 큰 좋은 구경 했죠. 그래서 우리 6만 명 넘는 구독자님들이 연령대도 그렇고 다양한 오늘 또 강릉에서 오셨어요. 강릉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시고 대구에서 두 분이 또 오시고 일요일은 휴장인데 오늘 제가 레슨하고 이래 쫓아왔는데 또 오기 전에 이제 거제도에서 연락이 왔대요. 거제도에서. 그래서 거제도에서 다음 주에 온다고 그래 연락이 왔는데 멀리서 오실 때 제가 참 죄송스러워요. 제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서울 가 있어도 지방분이 오시려고 하면은 또 맹 멀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한번 배우면은 나중에 영상을 볼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남동수 남사부 채널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하면서 이런 인재를 또 우리 구독자님 다 같이 도와서 잘하면 좋잖아. 그죠? 보람도 있고 네. 우리 유한용 앞으로 프로라고 네. 부를 때까지 화이팅. 네. 예. 예, 오늘 그 입상하신 분 시상에 그 포함된 분들 빨리 연락 주세요.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했어. 수고했어.